이제 아까 이제 등록을 조금만 더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등록 기준 봤었고요. 그다음 이제 자 등록 신청. 요 등록 신청할 때 이제 어디다가 이제 등록 관청하고 자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등록 신청은 자 등록 관청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관청.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국장도 한번 나왔었고 자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 실무교육도 시도지사. 근데 요 등록관청만큼은 우리 가까운 쪽이니까 시나, 그리고 군이나, 그리고 구에, 자, 구에 이제 등록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하실 게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자치구에 하나,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자치구도, 자, 인구 50만 넘어가면은 자치구 흉내낸다고 비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데. 거기는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이 안 뽑습니다. 시장님이 그냥 니가 해 해서 이제 뽑아놨을 겁니다. 비자치구를 여기는 이제 자 우리 항상 우리 다른 쪽은 다 안 그런데 여기만큼은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함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원에도 바로 이제 팔달구 뭐 장안구 이런 거 있을 건데 구로 가야 됩니다. 저기 성남시도 자치구는 아닌데도 그입니다. 거기도 이제 바로 이제 분당구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양시도 바로 일산구 그리고 덕양구가 있을 건데 구로 가야 됩니다. 저기 아래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인구 50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흥덕구 이런 쪽으로 상당구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춘향에 살고 있는 전주도 덕진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에 가서 등록 신청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등록 신청하면 절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관청이 바로 시군구입니다. 우리 근처이고 이제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편한 쪽에 가서 등록 신청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 예전엔 그래도 가끔씩 냈었는데 여기는 뭐 최근에는 거의 좀 안 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등록 신청의 서류는 신여사가 저기 신여사가 입실한다고 했습니다. 신여사가 입실한다. 자, 이러면 이제 저기 신여사입니다. 또 김여사 그러면 안 되고 신여사입니다. 저기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 서류가 있을 거고요. 사진. 반명업판이 아닙니다. 여권용. 이렇게 여권용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자, 우리 현무제가 뭐 여권용 사진에 이제 반명업판 그러면 안 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그러니까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3.5, 4.5. 0.5씩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반명업한 사진이었습니다. 반명한 반. 지금 이제 반명업한 사진은 아예 써먹지도 못합니다. 반명업한 사진 말고 사진 적으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저 위에 벽에다 걸어놓다 보니까 그동안 사진이 적었다 조금 커라 그럽니다. 하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아까 등록 기준이 있었잖아요. 사무소는 확보했냐? 사무소 확보 서류. 근데 누구만? 외국인만. 외국인만입니다. 입증서류.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뭐 내국인도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결거 사유 없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은 호적이 없다 보니까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다 보니까 전과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입증서류가 결거 사유 없다는 입증서류입니다. 여기는 입증서류가 필요하지 내국인은 아예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조회가 안 되니까 니들이 가져와라. 여기다 무슨 아포스티오인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받으셨나요?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수료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 안 걸어 놨는데 하여튼 수료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네. 옛날엔 있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해 오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여튼 원본이 됐건 사본이 됐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요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주셨습니까? 라고 교부를 확인한다. 라고 해서 확인하니까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등록관청에서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안 내도 돼. 건축물 대장도 안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전산에 떠 있으니까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신청하면 이제 세 번째 통보를 받을 건데요. 통보 며칠 만에 그리고 뭘로? 서면으로. 자, 여기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통보는 7일 이내에 그러니까 등록 신청해서 이런 거 다 줘야 하니까 2주일은 시간 좀 달라는 겁니다. 7일 이내 여기다 열흘 시험 문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서면. 서면으로 통보하지 구두. 듣고도 못 들었네. 공문도 잊어버리고는 자기가 분명히 통보했다고. 우리는 또 통보 받았는데 못 들었다고. 자, 이러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서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철사방정 안 뜹니다. 시간 좀 줘. 그입니다. 여기 지체 없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흘도 아닙니다. 열흘 이내에. 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자, 아까 이제 시험 볼 때 뭐 취소할 때나 열흘 그랬었습니다. 잘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보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가 이제 많이 중요한데,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해라.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보증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증 설정. 안 그럼 등록증 못 받습니다. 7일 만에 등록증 주는 게 아닙니다. 보증 설정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뭐 받는다고요? 등록증. 아따 요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요 자주 내는데. 자, 등록증 이제 교부하려면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라.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증. 등록증 받고 싶으면 인장 등록이 아니다. 뭐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바로 볼 건데, 뭐 1억이네, 2억이네, 그 보증 설정입니다.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댈 거예요.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 인장을, 도장을 등록하라고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무슨 도장 찍을래? 거래 계약서에 도장 등록하라고 그입니다. 안 그럼 업무 정지야.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고용. 우리 고용인한테 고용신고. 요거 전자문서 되고, 요것도 전자문서 되고. 이것도 뭐 가능하고 그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언제라고요? 업무. 자,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놈 두 놈은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때에도 인장 등록 할 수 있다. 고용 신고 할 수 있다. 근데 요놈은 통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통지 받고 나서 그리고 등록증 받아야지 무슨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안 돼. 그입니다. 되거나 보증 설정해라. 자, 여기서는 자, 등록 신청할 때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요놈들은 통지를 받았을 때 급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할 수 있지만 보증 설정만큼은 등록 통보 받으면 그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그래야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딱 요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라고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문제 한번 몇 개 한번 풀어보실까. 이제 등록 기준 정말 안 나올 수 없다는 등록 기준. 자, 특히 1번 같은 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1번 한번 이제 28페이지에서 이제 1번 보실까요. 정말 제목 거의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에 그 등록 기준으로 자,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저 다른 법률은 아예 뭐 대표자 공인중개사 할 필요 없다. 자, 이러니까 걔는 빼라. 저 가로는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액이 맞는지 보실까요? 이제 지워졌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저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요. 자본금 5천만 원 맞고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가요. 5천만 원 그입니다. 보증 설정 1억하고 2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해. 금액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기업번호는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3번은 벌써 틀렸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보실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아주 정확하죠. 정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자 될 수가 없다. 그럼 니은번도 들어가죠. 그러면 1번은 또 틀렸네. 그입니다. 걔는 니은이 없어서.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그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자, 앞쪽에 대표자를 또 포함한대요. 대표자를 포함한. 그 다음에 임원. 저 포함도 벌써 이상하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임원이나 사원의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은 또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렸을 겁니다. 저기 앞쪽에 좀 봐봐라. 포함인가? 대표자 제외인가? 그렇죠.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이 잘못 들어갔으면 답은 또 4번이라고 막 우겼을 겁니다. 아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디귿번에서는 3분의 1은 맞았는데 포함 때문에 틀렸다. 이 문제 아주 치사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그리고 실무 교육 저것도 3분의 1인가? 그입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임원이나 사원의 근데 실무 교육은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전원입니다. 거기다가 3분의 1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1거 위에처럼. 근데 위에서는 대표자 포함 때문에 벌써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번하고 1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도 답이 아니고 위에 기억 니은만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요거 좀 까탈스러웠죠. 좀 아주 난이도 상급. 아주 그냥 틀려라 하면서 내놓고 작정하고 시험 문제 냈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한번 내용들 쭉 한번 봐주시고요. 뭐 심하게 볼 건 아니고 저 정도 이제 풀었다 그러면 이건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2번은, 자, 요거 이제 등록 기준인데 요렇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도 박스에 있는 건 내용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박스 문제 아니면 2번 같은 문제예요.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경우에 등록 기준,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서 그렇지 등록 기준 똑같잖아요. 자,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요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무슨 면적이 있나? 그입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거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건물에,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있었냐고 그입니다. 면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입니다. 그냥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해라. 그랬지. 100제곱미터 이상에. 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중개사무소 오다 가다 많이 볼 건데, 100제곱미터 되게 안 되게 그입니다. 안 돼요. 그입니다.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자, 거기도 상당히 좀 큰데, 무슨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보증금 한 1억에다가 월세 한 200, 300 나올 겁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에, 돈 없으면 설립도 못 하겠네. 이상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근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려요. 면적이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면적이 있냐고, 그입니다. 1번부터 벌써 이상하구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무슨 교육 받게, 그입니다. 자, 대표자, 임원. 앞에는 맞았습니다. 임원 그리고 사원 전원이 아까 3분의 1 그래서 틀렸잖아요. 이렇게 전원을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죠.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 교육. 계속 이상한 교육 받았을 것 하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 안 받아도 돼. 개입니다. 여기는 뭐 열흘 전에 통보하고 정말 안 받아도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고 나중에 교육에서 배울 거예요.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 문제 정말 괜찮죠. 저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5천만 원 이상이냐고. 쟤는 등록신청 해 못해. 가로에 있었지만. 그입니다. 자, 먼저 세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인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까. 근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뭐 여기서는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본금 맞았어. 그래도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쟤는 보수를 안 받아. 중개업에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정말 잘 만들었고 또 문제 나올 거고 여기입니다. 이제 뭐 오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한번 내놓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그러면 4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답은 의외로 쉽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다가 미끼 다 던져놨잖아요. 하여튼 한 개는 물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4번 볼까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이렇게 회사 그래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거. 저 답 아주 그냥 이쁘게 여기 있잖아요. 답은 4번. 그럼 이제 5번 보실까요? 저 2분의 1이 맞아. 369 그렇게 계산했구만.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2어야 하며. 자, 앞에는 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제외. 그러니까 여기는 맞았잖아요. 아까 포함이라서 틀렸습니다. 제외한. 근데 임원이나 사원의 2분의 이상은 계획입니다. 그럼 10명이면 한 5명은 돼야 되겠네. 아닐걸. 계획입니다.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답은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번도 좀 이따 뭐 결격사고가 약간 연결되니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해설 보시면 3번, 4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번. 요 5번도 정말 괜찮습니다. 개설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옳은 거. 나 먼저. 근데 1번 보시가 소속 공인주사가 소속돼 있을 건데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냥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은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 자꾸 내봤습니다. X 말이 안 돼. 이중소속돼서 형벌도 받을 건데 어떻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지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늘 두쪽 나도. 1번은 완전 이상해.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주기 전에 사고 치니까 뭐 설정했는지 확인해봐라 등록관청아. 이렇게 법에다가 딱 정해놨습니다. 이 문장 정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확인하고 등록증 줘라.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했다. 그입니다. 저기 4번에다가 써놨다. 그입니다. 자, 2번이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저 5번에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람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국장이 나서 그입니다. 아래 것들을 널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요 문장을 꼭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꼭 중요한 문장 밑줄을 딱 그어놔야 됩니다. 그것도 꼭 빨간색으로 잘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은 저 국장이 생각 안 나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말 여기까지 딱 오면 저기 장관이 안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을 딱 이제 화이트 이쁘게도 지우고 3번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주 내가 미쳤다고 나오면 이제 337 박수 칠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다 빼버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어디다가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증을 국장이 주겠니? 그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그죠?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그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데 저 문장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길어지니까 저 국장이 앞에 안 보이면서 뒤통수를 얻어 맞습니다. 답을 바꾸게 생겼네. 기르셔야 됩니다. 국장은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아까 신여사 입실인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은 그럼 반명 한번 사진을 붙이나 그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권용 정말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은 근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첨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등록 신청 안 된다. 그입니다. 사진 좀 커야 돼. 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4번 X. 그 다음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공인중개사가 법인되는 것을 종별 달리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법인되는 것을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면은 그럼 등록증이 두 개 생길 건데 그럼 벽에다가 두 개 나란히 아마 딴 사무소 하나 내갖고 거기다가도 걸어놓을 겁니다. 재활용할 건데 업무를 하고자 하면은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반납해야 된다.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기는 왜 또 반납하네. 분실훼손에서나 없으니까 반납하지 못하겠지만요. 여기는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틀렸고. 자, 답은 몇 번이고? 2번이고.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2번. 요놈만 맞아갖고 다른 데는 틀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맨날 임자 이상한 사람 바꿔놓고 맞게 틀리게. 이러고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32페이지에서는 6번은 그냥 여기 해설만 봐도 너무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저건 너무 그냥 쉬워 보이고. 그 다음 7번. 여기 이제 옳은 것은 요 등록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옳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이제 주로 다 자 바로 이제 등록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지역농의 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 자 저렇게 꼭 농지만 가능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중점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요 문장은 좀 어려울 겁니다. 자세히 안 내는데 전 문장을 딱 내놓고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안 해도 돼요. 농협은 정말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자기네 법에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 애매하시면 꼭 놔둬봐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아.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휴업 기간 중에 상원이 될 수 있대요. 이중 소속이 될 건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안 될 건데 그입니다.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사는 다른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이 그런데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거 자꾸 나옵니다. 휴업 기간 중에 될 수 없다. 이중 소속.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원이 될 수는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자, 2번은 그냥 뻔히 아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실까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한테 그럼 통지를 해야 됩니까? 자격 취소만 통보합니다. 이건 약간 어려웠었고요. 시도지사한테 통지하는 규정 없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정지만큼은 자격정지만큼은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자격취소가 통보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장 해석이 어려울 겁니다. 등록의 격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리 작년도 저기다 200이라고 해놨습니다. 300 맞아요. 33. 300에 3년 맞습니다. 근데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근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어려우실 건데 여기도 이제 결격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잘못돼서 우리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양보벌 규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본인이 해당됐을 때 문제지.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개업 공인사가 사용주로서, 그러니까 종업원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증 사고에 있어서 벌금 받았는데 그것도 자, 처분 받는 경우에 포함되겠냐고. 3년 동안 중개하냐고. 자, 3년 동안 중개 못하는 거 아니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이 문장 해석이 어려웠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저기 끝에 포함되지 않아 그거는. 사용주로서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마 난이도는 정말 최상급인 것 같습니다.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데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 징수한다. 이런 문장 거의 안 내봤는데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이 문장은 그냥 틀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무 정지는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근데 과태료는 또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건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7번은 어려운 문장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오답노트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뭐 2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또 응용해서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도 저거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니까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29회 때 협회에다가 통보 이런 거 거의 잘 안 내는데 정말 아주 거의 한 5년, 10년 만에 거의 내본 것 같습니다. 협회 통보 저렇게 딱 6개가 있습니다. 협회 통보할 것들 협회가 왜 알아야 되겠냐고 등록증 교부에다 중개업 시작한다. 그럼 협회에다가 거의 공지 가입하니까요. 협회가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사무소 이전했다. 저기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러면 알려라 그럽니다.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갔다 그러면 알려라. 협회가 대전에 있다는 거 알아야지 그 소리합니다. 또 종업원이 사고 치면은 또 협회가 보증 설정해서 내줘야 되니까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협회에다가 통보할 경우로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이제 1번, 2번 잘 보실까요? 등록증 교부는 등록증 재교부는 둘 중에서 하나 할 건데요. 이건 다 통보를 안 합니다. 근데 통보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게임단. 먼저 처음에 중개업 시작한다는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겠죠. 등록증 교부. 근데 재교부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통보를 또 하겠냐고 입니다. 중개업한다는 거 뻔히 알 건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통보 안 하겠죠. 등록증 재교부는 정말 아주 여기는 어려웠을 건데 교부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해야 안 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바로 2번. 자, 이렇게 좀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휴업, 중개업 안 한다. 자, 그리고 변경신고 또 연장했다. 이런 것도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고 안 칠 거니까 보증 설정에서 돈 안 나가겠다. 그리고 종업원의 중개보존에 고용신고 받을 때 이것도 정말 협회에다가 다 알려주고요. 업무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했을 때도 협회에다가 알려줘요. 다른 것들은 알려주지, 그러니까 2번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거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건 이제 계속 안 내겠지만 저렇게 29회 때 냈었다. 그래서 최근에 냈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서 이제 결격사유 많이 어려워하실 건데요. 결격사유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꼭 나오니까 이제 한번 결격사유도 한번 12개. 정말 여기가 많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 결격사유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꼭 한번 결격사유 이제 한 35페이지에서 이제 결격사유 자격결한다는 결격 요 결격사유도 시험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격사유가 이렇게 12개나 되는데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다음 중에서 이제 결격사유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누가 결격이 돼서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종업으로 받아줘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회가 안 될 겁니다. 파산 당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로 피한정 피성령 후견이 선고 받았는지 그러면 저기 조회를 시군구청에다 해보라는 겁니다. 거긴 다 정보 있으니까 정보 동의서 받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해야지 괜히 그냥 잘못 고용하면은 우리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문제가 있으면요 가서 근무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개업공사 사무소 문 닫게 하냐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 볼 겁니다. 나 영업문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 법을 다 배우니까 이제 압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 어린 공인주 사는데도 개업 공인사 등의 뭐예요? 결격사에 해당돼서 어린 것들은 종업원 생활을 할 수 있거냐고 안 돼요. 바로 미성년자 뭐 나이도 거의 안 물어보는데 미성년자는
자, 미성년자가 19세, 자, 옛날에 20세였습니다. 내려왔어요. 한 2015년이니까 이제 한참 됐습니다. 19세 미만. 미만이니까 19 되면 괜찮은데 생일까지도 가야 됩니다. 여기다 만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여기 19세 미만.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은 이렇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하죠. 18인데 혼인했다. 가전제품으로 사야 된다. 법률행위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 방도 얻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혼인해도 그래도 우리 법령에서는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민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는 법률행위 해야 되니까 독립을 시켜주는데 여기는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인하고 이혼해도 그냥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건 민법이요. 그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질 거랍니다. 여기는 중개발 거요. 사고 쳐. 그입니다. 나이 어린 것들은 나중에 정말 돈 개념 없다 보니까 사고를 칠 거라는 겁니다. 미성년자. 하여튼 혼인해도 성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멍뚱한 소리입니다. 혼인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혼인하면 근무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뭐 법정대리 동의를 받으면 근무가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입니다. 하늘 두쪽 놔도 나이 갖고만 따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지 주관적으로 절대 안 봐. 겨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피특 정도 나와서 헷갈렸습니다. 자, 먼저 피, 그 다음에 한정. 옛날 한정치사 한자라고 했습니다. 한정이니까 그래도 괜찮긴 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피 올 때만 이상합니다. 피한정 후견인. 후견인.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민법에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사무처리 능력. 여기 이제 우리 사무처리 능력.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이런 내용을 안 물어봐요. 저 민법에서 물어보겠죠. 사무처리 능력이 여기는 뭐 하다고요? 부족. 자, 부족이니까 정말 아예 한 반입니다. 한 50%. 자, 비 올 때만 이상하고 비 안 오면 또 멀쩡하고 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여튼 그냥 뭐 아니면 돈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개업하면 안 돼. 남의 재산 말아먹어 그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이게 선고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저 가정법원에 다 선고해놨습니다. 우리도 그거 떠들어보고 법률행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머리에 핀 꽂고 왔는데 중개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피성년. 자, 피성년. 자, 성년이면 19세 이상이 됐는데도 후견이 필요해입니다. 얘는 아주 그냥 맛이 심하게 갑니다. 후견이. 자, 그러면서 우리 법에서는 옛날에 심신박약자 그랬습니다. 이제 심신상실자 그랬는데 그런 소리 안 씁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뭐하다고요? 결여. 자, 결여니까 아예 없다는 겁니다. 딱 밥 먹고 그냥 하여튼 뭐하고 그 생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1% 들어있습니다. 99% 이상합니다. 좀 아주 심할 정도로 이쁜 건 안 하고 머리에 꽃이나 꽂고 다닙니다. 이 정도로 심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이 사람 절대 중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습니다. 피특정. 딱 특정한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후견이니까 잠시 지금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라고 해서 피특정 후견이 정말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처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결여한 게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이 잠시 필요하다. 그입니다. 이 사람은 내용을 안 물어본다고요. 결격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딱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요 사람 문제 없어. 자, 그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고 요즘 파산 많이 합니다. 신용 회복 그런 거 말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그다음 이제 뭐 되지 않은 사람 쫄딱 망했으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복권. 복권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복권 되지 않은 자. 자, 복권 되지 않은 자도 여기도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재산이 없어. 정말 재산이 없으니까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고 그리고 재산 없는 사람은 정말 아주 용감하게 합니다.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남의 재산 다 말아먹고 배째라 이런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받지 못해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이제 실형입니다. 바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선고 이 사람 이제 아예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집행이 이제 뭐가 되거나 두 개로 나눌 건데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면제가 되고 자, 종료되고 면제된데 자, 먼저 여기는 만기 석방도 있을 거고요. 만기 석방은 3년만 가면 됩니다. 여기 좀 까탈스럽습니다. 만기 석방 근데 가석방 근데 요 가석방은 뭐를 남겨놨다고요?
잔연기. 그러니까 누구 가석방 받고 나왔대. 모범 생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친주 아저씨도 정말 가석방 받으려고 그때 이제 아마 무기징역 이랬을 겁니다. 뭐 처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가석방 받은 사람도 모범 생활 하면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사람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사형 선고가 되고 나올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석방. 근데 여기는 잔형기가 남아있습니다. 잔형기. 그냥 3년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형기에다가. 그리고 3년을 더 보태라. 그러면 무기징역자가 나옵니다. 3개가 딱 나올 건데, 무기징역. 무기징역자는 여기서 이제 잔형기가 있을 건데, 잔형기가 얼마라고요? 10년. 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심하게 요건 물어보잖아요. 잔형기가 10년이니까 10년에다가 더 보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사람은 종료되고도 얼마라고요? 3년. 자, 뒤에가 이제 또 3년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렇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3년이 결격 기간입니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끝내고 나왔는데도 3년 더 가라. 자, 사고치고 또 교도소 가니까 가석방은 3년만 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럼 1년 남았다. 1 보태기 3. 4년 가야 됩니다. 4년. 그래야 등록신청. 근데 무기징역자는 지금 80세까지 아예 살다가 교도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 더 가라고요? 13년. 정말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80에 나왔으면 93 돼야 됩니다. 13년 돼야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중개업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13년 지나야 무기징역자니까 그렇습니다. 13년 지나야 등록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지키지 말어. 기누셔야 됩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이제 형의 시효.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내용을 심하게 안 물어보고요. 형의 시효하고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공소시효. 국가 공공기관에서 화성사건도 영원히 없어지려고 했었다가 근데 화성사건도 이미 공소시효 지나가고 그걸로는 처벌 못합니다. 아예 그냥 교도소 이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걔 내보내면 또 이제 살인짓거리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형의 시효하고 이제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 또 다릅니다. 특별사면 3년 가는데 일반. 국회 동의 받아서 일반사면 받는 것은 요거 3년하고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즉시입니다. 즉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년 경과된다는 거 절대 아니고 기입니다. 바로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률 변경. 자, 법률 변경돼서 집행 면제 받고 옛날 우리 간통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간통죄가 헌법에서 없어지면서 형법에서 없어지면서 유언 판결을 받아서 거기서 면제받고 나온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죄 묻지도 못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형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그다음에 수형 생활한 사람. 요 사람도 얼마? 요거 3년하고 똑같습니다. 3년. 여기도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금고 이상의 뭐 집행유예 꼭 여기다 선고유예 자꾸 냅니다. 집행유예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요 여기는 무슨 기간만요? 유예기간만 여기 유예 그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 겁니다. 여기는 유예기간 딱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그 유예기간만 뭐라고요? 결격사유 격교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꼭 사유를 줄 거냐. 만약에 징역 3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징역 만약에 1년.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사람. 무슨 집행력이 나오니까요. 무조건 막 3년을 보탭니다. 여기 유예래니까요. 교도소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갈 뻔했지. 자, 집행유예 2년이면은, 2년이면 우리 시험장에서 몇 년이 결격기간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몇 년일까요? 그죠. 2년만. 유예 2년 그랬으니까 유예 기간 유예 2년 그랬잖아요. 2년만 보태면 안 되고 이것도 보태고 3년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 하는데 다른 숫자 나오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3년으로 한번 해볼까요? 딱 3년까지가 있습니다. 3년 넘어가면 살아야 돼요. 여기처럼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한 5년도 5년이 최대입니다. 여기 한 4년 5년 때릴 건데 집행유예 만약에 한 5년 이렇게 5년 선고 받으면 여기는 몇 년이 그죠? 여기는 그죠? 5년. 저 이렇게만 딱 봅니다. 유예 얼마? 5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5년이 이렇게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딱 5년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고 자격 취소. 아까 보셨네요. 자격 취소 당하면 시험장도 못 가고 등록 신청 당연히 못 하고 근무도 할 수 없고 자격 취소자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자격정지.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정지 7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한 거 금지다. 라고 했을 때, 자, 자격정지 여기다 또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다. 무슨 작년도 1년 그랬습니다. 6개월. 6개월 이내서입니다. 여기 이제 정지기간. 저기 집행유예하고 약간 유사한데, 정지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할 수도 없고, 근무할 수도 없고, 아예 결격이니까 안 돼. 정지 당했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면허 정지 그러면 핸들을 아예 못 잡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무슨 등록증 양도인데 뭐 자격 취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 취소가 되면은 정량에 걸려서, 육사에 걸려서. 여기 뭐라고요?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 여기도 3년. 그러니까 등록 신청 못 하는 게 3년이다. 여기는 시험장도 못 간다. 3년 동안. 그입니다. 등록 신청도 못 하고, 근무도 못 하고. 그입니다. 3년이. 여기도 이제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아까 여기 이제 소속이고 개업 공인사입니다. 업무 정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게 업무 정지 처분은 반드시 폐업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마 업무 정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폐업 신고를 하면은 폐업신고하면, 그러니까 폐업신고 안 하면은 이걸로는 결격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결격사유가 되는데, 요 놈하고 똑같아요. 정지기간. 이렇게 폐업신고하게 되면 업무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폐업신고해도, 자, 여기는 이제 정지기간 중에는, 이렇게 정지기간 중에는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업무정지 먹고 폐업신고해봐라. 등록신청 근무 안 돼. 정지기간은.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법인에서는 이제 자, 임원 사원이 있을 건데 법인의 업무 정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이제 업무 정지 발생 당시가 맞을까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가 맞을까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업무 정지 사유가 업무 정지 사유가 이제 무슨 당시 처분이 아니라 발생. 발생 당시입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업무 정지 처분 당시 말고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발생입니다. 발생 당시에 그리고 임원이나 업무 정지가 발생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은 자, 임원 사원. 여기 종업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하고 똑같죠.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여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정지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업무 정지 6개월 법인에게 떨어지면 사원도 6개월, 사원도 임원도 6개월, 대표자도 6개월. 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등록 신청도 안 된다. 업무 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들은 등록 신청이나 근무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지 기간은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2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러니까 2법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시험 문제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벌금 300. 등록 신청할 수 있냐 없냐? 가능하다. 꼭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바로 이제 위반.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위반. 위반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벌금은 가볍다 보니까 2법만 갖고 따집니다. 벌금 징역은 다 들어가고요. 벌금 얼마라고요? 300만 원. 요 300만 원 이상의 자, 이상하게 바로 이제, 그리고 여기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그리고 벌금 받고 뭐 등록 취소되고 그게 아니라 벌금형 선고 받으면 벌금 안 내도 얼마라고요? 3년. 요거 딱 벌금 300만 원하고 3년 기여하시려면 삼삼하게 얻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작년도 무슨 200만 원인데 결격. 말이 안 됩니다. 또 500이라고 속을지 모릅니다.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많고요. 일단 이제 다 왔습니다. 12번째 법인. 법인은 이제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 사유.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고 여기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대요. 결격. 이렇게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을이 여기도 이제 파산 선고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본인이 알고 나가야 되는데 파산 선고 받고 모른 척. 요건 이제 표가 안 나잖아요. 아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 딱 파산 신청해갖고 선고 받았으니까 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해소. 나 그러면 요 사람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면 괜찮은데 2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결격사유.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은 법인은 전체에 여기 막 갑을 병정 다 있을 건데 병정 그리고 막 무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자, 법인의 임원 사후는 좀 한 2개월마다 다 주기적으로 계속 조회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정말 등록취소 되면은 아예 영업을 억울하게 3년을 못해요. 등록취소도 안 되고 근무도 못하고 결격사로 등록취소가 됐으니까 정량결사 소송할 때 결 나오잖아요. 결격사로 등록취소 된다 3년 다 영업 못합니다. 이건 제가 커봐야 6개월입니다. 이것도 커봐야 6개월인데 이놈은 3년이요.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정말 법인에서 근무할 때 임원 사원 됐을 때 막 명함에다 그냥 나 임원이요 사원이요 이럴 건데 조심해.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은 그 안내 보내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이제 35페이지에서 1번. 자, 1번 같은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결격사유까지만 딱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거의 6개, 7개입니다. 자, 오늘만. 자, 그럼 이제 요거 2015년. 그럼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딱 그 날짜. 그럼 올해 같으면 2020년 10월 30일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등록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형해 선고유예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집행유예지 선고 선고도 보류한다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저기 5번에다가 써놨을 건데 그건 집행유예. 여기 선고위에는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선고위가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고위에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 선고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파산에도 몇 년 지나야 되나? 자, 2009년도 4월 15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 4월 15일에 복권이 됐대요. 복권되면은 복권된 후에도 몇 년이 더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복권되면 바로 등록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래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답이 아니고. 근데 법이 이상하다. 금액 500만 원은 맞았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니까. 근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뭐 형법을 위반하여.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다가 2012년 11월 그러니까 여기다가 3년 계산하고 계시냐고 그입니다. 왜냐하면 10월 23일 현재는 3년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보름 정도. 자, 10월 11월 15일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도로교통법. 자, 이런 문제 많이 당하셨습니다. 3번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게임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500만 원 정도 선고받았으면 3년 가야 되니까 결격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아니고 게임다. 그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거짓으로 저기 이제 정량조례도 나올 건데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최근 거짓하면서 봤잖아요. 개설등록 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겠네요. 저기다 써놨네. 2012년. 그럼 요거 몇 년 계산해야 되겠어? 10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그럼 몇 년 가야 됩니까? 3년. 그러면 2012년에다가 3년 보태보니까 얼마? 2015년. 근데 월, 일 다 가야 되죠. 지금 10월 23일이라고 했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얼마요? 11월. 그 다음에 14일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11월. 네, 지금 현재는 10월 23일 현재라고 했다고요. 그때 시험 봤을 때. 그럼 이제 여기는 결격사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14일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11월 15일 됐을 때 등록신청 된다. 답은 여기 있네. 자, 어렵진 않았잖아요. 게임다. 5번에서는 몇 개월 계산할 거예요. 게임다. 자, 2015년 4월 15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의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격정지 그렇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같은 의미일 건데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자격정지는 몇 개월인가요? 6개월 그럼 그다 6개월 보태봐야 됩니다. 10월 그리고 15일 근데 지금 현재는 며칠이라고요? 10월 23일 풀렸네 풀렸네입니다. 15일까지가 14일까지가 문제였으니까 15일 되면 풀렸으니까 지금 현재는 10월 23일이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어 근무도 돼. 그래서 5번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 답이다? 4번.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풀릴 것 같으면 꼭 해설 보시면서 잘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번, 3번. 요 2번, 3번 요 두 개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2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해당되는 것은 근데 개설등록 할 수 있는 경우래요.
그럼 결격이 아닌가 봐. 지금 그렇게 해석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자, 결격,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됐는데 2년 지났다. 그입니다. 아직 몇 년 더 남은 것 같은데. 그입니다. 1번, 자,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하다 걸렸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는 경우래요. 등록 신청.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3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신청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그리고 2번에 또 도로교통법 나왔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근데 여기는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근데 그 집행이 종료됐대요. 다 끝났대요. 또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경과된 경우 그랬으면 등록 신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목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도 못해.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인장 등록 안 하면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당한다. 공인중개사단 여기 이제 소속이네요. 그럼 자격정지 당한다. 자격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그럼 3개월을 그러면 3개월 기간 중에 있대요. 등록 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근데 3년이 경과됐대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의 법인이 회사나요. 회사는 결격사유와 관련도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 근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안 돼요? 회사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회사. 돈 없어갖고 망한 겁니다.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만큼은 결격사유와 관련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도 아니잖아요. 업무 정지도 아니잖아요. 해산만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등록 신청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 4번이 답이었습니다. 좀 까탈스러웠네. 게임단.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갑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근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번이다? 4번. 요 4번은 저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4번이 바로 정답. 어려운 문제가 좀 섞여 있으니까 2번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 중에 좀 어려웠지 이렇게 심하게 어렵게 내본 적은 없었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3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29회 때 정말 최근에 나온 문제. 자, 뒤에는 이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 문제가 더 괜찮습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형태가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자네요. 하는 자. 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업본이 어려웠습니다. 피특정. 특정. 특정한 분야에서 피한정이다. 피성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업본에 피특정 후견인 격거사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꼭 들어갈 것 같은데 피한정, 피성년 그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분야에서 잠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격거사유 안 들어가요. 근데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업번호 들어가면 안 돼. 벌써 1번, 2번 틀렸네요. 이런 식이 됩니다. 니은법 보실까요? 또 선고유예 나왔죠. 요즘 선고유예 저렇게 자주 나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또 그리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자체도 아닌데 선고유예를 받고 뭐 종료됐냐 그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고유예 자체는 결격사유 안 들어가요. 자, 니은법 또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3번도 틀렸네. 4번도 틀렸네. 벌써 답은 나왔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법 뭘까요? 자, 답은 의외로 좀 쉬웠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아까 유예기간만 그런 거잖아요.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니까 답은 좀 쉬웠잖아요. 괜히 그냥 어렵게 봤는데, 두 개씩이 답인데, 바로 디귿번호 들어가고, 결격사유. 그 다음에, 자, 리본 볼씨가 어렵지 않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취소는 3년 맞잖아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격거사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디귿하고 니을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래요? 5번. 5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그리고 이제 뭐 4번은 그냥 요거 간단하게 풀리니까 한번 자 간단히 봐도 되고요. 자 의외로 그냥 그건 너무 쉬웠어요. 저 작년도 문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9페이지부터인데 정말 다음 주가 이제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뭐 한 시간에 막 세 개 이 정도 배울 거니까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중견문 다 보고 그다음에 사장도 조금 몇 개를 좀 더 볼 정도니까 다음 주에는 꼭 좀 많이 좀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나.
정말 형태를 잘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아예 그냥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형태는 약간씩 다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배우셨던 이제 바로 이제 1장, 2장. 그 정도는 이제 한번 우리 교재 보시면서 그냥 책장만 쭉 넘기면서 한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눈여겨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만 많이 그냥 풀지 마시고 이제 교재로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어디가 있었는지 눈도장 한번 찍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거 3년을 어떻게 막 봤구나. 결과사 이렇게 12개 많기는 한데 뭐가 포인트인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